고생했어요 다들. 고생했어. 우리 D팀 같은 경우는 다른 팀과는 좀 다르게 드라마가 있어 보이네요. 다른 팀들은 메인 댄서를 하는 멤버 수가 많다면 지금 D팀 같은 경우는 메인 댄서로 할 수 있는 친구가 준영님한테 많이 쏠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의 바람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드라마를 써주길 기대했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와 패기로 무대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준영님이 되게 임팩트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무게감 있게 딱 첫 시작을 딱 열어줘서 되게 중압감이 저희한테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 깜짝이야. 오야야야야야야 뭐야? 전 처음에 준영 씨가 얘기할 때 오늘 화가 났나? 안 좋은 일이 있었나라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이 팀을 이끌기 위한 어떤 리더의 무게감이랄까요? 책임감?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정확히 전달이 돼서 아 뭔가를 보여주겠구나 했는데 무대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팀원들의 그 에너지가 진짜 우리 보여줄 거야가 느껴져서 제가 감히 이거를 오늘 점수 매기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규현 심사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멋있었던 게 서로 자기 자리로 갈 때 이렇게 힐끔힐끔 이렇게 곁눈질을 본단 말이에요. 민눈질이랄까요? 이렇게. 근데 이분들은 내가 여기로 가면 넌 분명히 거기 있을 거야 라는 듯한 이 연습량에서 보여주는 서로 간의 이 신뢰, 믿음의 모습이 진짜 멋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치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안무를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저는 네, 정말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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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야 잘했다. 수고했어. 아 진짜.